예, 파운드리 생태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파운드리 분야의 소부장 업체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위주였던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양상인데, 앞으로 소부장 생태계도 그러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국내 소부장 업체들은 대부분 메모리 쪽에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습니다. 예. 캐시카우라고 하죠. 지금 돈을 버는 쪽은 메모리 쪽이고 삼성하고 똑같아요.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파운드리 쪽은 이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죠. 뭐 국내 회사인데 사실 메모리 매출 비중이 3% 이하인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SMC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대다수 장비 회사들, 소재 부품 회사들은 메모리 쪽 의존도가 아직까지 높고 점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비중을 전환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속도가 빠른 업체들은 향후에 좀 주가적으로 좀, 좋은, 예.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K 반도체에서 이제 파운드리 비중이 이제 커져갈 경우 또 실제로 커져간다고 보는데, 소부장 이런 기업들 가운데 발전이 특히 빠르고 또 미래 전망도 밝다, 이렇게 보는 분야 어떤 쪽입니까? 네, 뭐 EUV 쪽 있나요? 네. EUV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이런 네. 쪽은 계속해서 이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업체로 보면 HPSP라든지 뭐 EUV용 PLR는 동진 세미켄 네. 그리고 첨단 후공정 쪽에 필요한 한미 반도체, 네.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문이 커질수록 설계하고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그리고 OSAT, 이런 후공정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던데, 이제 그 원리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설계하고 또 DSP, 요 미래 전망하고 또 관련 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한번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팹리스 업체들은요, 선단 공정을 하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선단 공정을 의뢰하는 회사는 삼성 시스템 LSI 정도밖에 없고요. 네. 전문 팹리스 업체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는 LX세미콘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첨단 파운드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뭐, 20나노나 40나노 수준의 그 정도 공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팹리스 중에 그래도 뭐, 좀 의미 있게, 선단 공정, 뭐, 4나노, 5나노를 의뢰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도 이 팹리스 업체들이 칩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IP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IP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뭐, 그게 대표적으로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 외에도 이제 국내에서 IP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이제 칩셋 미디어라는 회사가 미디어 코덱 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최근에 AI 관련돼서 I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네. 네. 설계도가 나오면 이걸 또 파운드리에다가 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레이아웃 같은 것도 해주고, 그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팹리스가 이제 파운드리 회사에 이렇게 설계도를 넘길 때, 그게 이제 말하면 그거는 약간 이론적인 이런 부분이 많다 하면은, 실제로 이 공장에서 그 구현하려는 제조용 도면이나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DSP가 맞습니다. 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팹리스 업체들이 주는 그 설계도는요, 거의 그냥 소프트웨어 거의 그 프로그래밍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팹에 맞게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DSP 업체들이 해주는 거고요. DSP 업체가 이제 단순 이제 그 브로커 역할도 하지만 턴키로 다 이제 설계도만 주면 칩이 나올 때까지 다 전공정, 후공정까지 다 맡아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면 미래 전망은 뭐 상당히 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삼성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그쪽은 당연히 낙수 효과로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걸 맡아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저기 DSP 업체 중에는 이제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OSAT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흔히들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에 관심들이 큰데, 이 패키지하고 테스트가 왜 중요한지 네네. 하고 또 관련 어떤 업체들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후공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요, 국내 산업이 메모리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라는 거는 전공정만 중요하면 되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어떤 선폭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면 이제 한 개의 웨이퍼에서
기존에 200개 생산하다가 300개 생산하면 그걸로 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후공정 쪽은 패키징이나 테스트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많아도 크게 돈을 벌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칩이 다 제각각이고, 예. 또 전공정에 요구하는 것도 제각각이고, 그 후공정에 요구하는 것도 제각각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AI나 자율주행차나 뭐 이런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트렌드로 인해서 이제 이종 칩끼리 이렇게 한 개에 패키징하는 구조들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게 이제 뭐 2.5D나 3D 구조로 칩을 막 이렇게 같이 한대막 밀어넣잖아요. 예. 그게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단층 칩이죠. 이렇게 칩 하나에 PCB 하나에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패키징하는 건 이제 모놀리스틱이라 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칩들을 한 개의 어떤 인터포저에 놓고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게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공정이 네. 복잡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뭐 그냥 모놀리스틱이 그냥 단독 주택 짓는 거라 그러면 네.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는 거의 주상복합몰. 아. 그러니까 위에는 한쪽은 호텔이고 한쪽은 아파트인데 예.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패키징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또 검사하는 것도 장난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발전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OSAT 업체 중에는 글로벌리 잘하는 회사가, 세계 1위 OSAT 업체가 대만의 ASE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옛날에 우리 안암 반도체인데 IMF 때 이제 넘어간 네. 회사인데요. 예. 엠코 테크놀로지 정도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수 있어요. 네. 네, 글로벌 탑10 중에서 네. 한 7개가 대만 업체고, 한 개가 중국의 JCET, 장천과학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국내에는 탑10 안에 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아, 뭐 탑10 아니더라도 이제 좀 의미 있게 시작하고 있다 하는 네네. 업체들이 뭐 있다면. 열심히 하는 회사는 아직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못하지만, 예. 그래도 뭔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회사는 뭐 SFA 반도체는 하나 마이크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하우스들은 두산 테스나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이제 후공정 변화 핵심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AVP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좀 말하자면 어드밴스드라는 말 자체가 뭐 진전된, 발전된 그런 이제 패키징이라는 뜻이겠죠. 요 개념 설명하고 또 관련 업체들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뭐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된 거는 2016년이에요. 요거는 이제 또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 경쟁하고 직결이 됐는데요. 예. 원래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그 AP 파운드리를 삼성이 100%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삼성이 심지어 설계까지 일부 도와주는 상황이었는데, 삼성이 갤럭시라는 경쟁 제품을 내놓고, 심지어 칩도 엑시노스라는 칩을 경쟁 제품을 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렇죠. 혹시나 내가 주는 설계도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당연히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지 삼성전자의 않습니까? 예. 약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TSMC를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둘한테 물량을 어느 정도 주면서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한 4, 5년 정도 경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막 선단 공정 경쟁을 엄청 했었거든요. 네. 2016년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TSMC가 16나노였고, 삼성이 14나노였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폰 6S에 아마 적용되는 AP였는데, 그러면 14나노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두개 칩을 넣고 돌려보니까 TSMC 칩이 더잘 나오는 거예요, 성능이. 아. 그래서 그때 나중에 뜯어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이 적용된 거예요. TSMC가 처음으로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적용하니까 이게 2나노가 뒤처지는데도 칩 성능은 오히려 좋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삼성이 그 기술을 넘어서기 위해서, 삼성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또 4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개조해서 막 했는데 결국 못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아이폰 8부터는 이제 100% TSMC로 갔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첨단 후공정은 TSMC가 압도적으로, 네,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TSMC의 또 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추격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업체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뭐그 OSAT 업체 중에서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할수 있는 규모나 기술이 있는 회사는, 대만의 ASE하고 엠코밖에 없는데요. 그게 약간 태생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OSAT 업체가 뭔가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면 그게 뭐 1,000억, 2,000억 단위 정도로 하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게 약간 후공정인데 약간 전공정스러운 후공정이에요. 웨이퍼 단에서 뭔가 뭐 구멍을 뚫어주고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변화가 생겼다 네. 이거죠. 그래서 조단위 투자가 필요해요. 아. 그런데 OSAT 업체 중에 시총이 조단위로 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은 큰 OSAT 업체라고 해도 시총이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투자를 하기가 힘든 거죠. 심지어 M코 테크놀로지를 삼성이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도 M코 테크놀로지가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이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조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ASE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뭐 그냥 연구개발 정도로 하는 규모는 있는데요. 이게 진짜 의미 있게 뭐 하는 건 없고요. 사실 삼성의 그 어떤 어드밴스드 패키징 물량을 많이 받아갈 회사는 엠코 테크놀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 이제 안함 그 맞습니다. 반도체가 실제로 엠코 테크놀로지 팹이 그 국내 많아요. 이제 예전에 안함 반도체였기 때문에 뭐 광주나 뭐 인천이나 뭐 송도 이런 데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에 한 2조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그 후공정 팹을 꾸리고 있는데 그게 결국 삼성 물량 쪽을 상당 부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쪽 현재 밸류체인이 지금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엠코 말고는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엠코 상황입니까? 쪽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인텍 플러스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AA 관련주, 그리고 EUV 공정 관련주 이런 쪽도 지금 뭐 관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도 꽤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의 뭐 업황이라든지 주가 전망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GAA 같은 경우는 삼성이 3나노를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주들이 엇갈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업체는 이게 또그 보면 벽에다가 막대기 세개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료 사진 보면 그거를 습식 시각으로 깎아야 돼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초산계 에천트라는 데 담궈요. 그러면 이게 막대기 모양 남을 때까지 담궜다가 확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런 그 용액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습식으로 하다 보면 파티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데 고순도 과산화수소로 닦아야 되거든요. 그게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층을 쌓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게 쌓아야 되잖아요. 원자층으로 쌓아야 돼요. 기존에는 분자 단위로 쌓았다 그러면. 그러면 원자 단위로 쌓아서 이거를 하려면 ALD, 원자층 증착기가 필요한데 그 원익 IPS라는 회사가 하고 이걸 또 원자 단위로 검사를 해야겠죠. 원자 혐의경을 하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UV 공정 이제 관련주겠고, 네. 그리고 그 아까 GAA 관련 공정 네네. 쪽이겠고, EUV 관련해서는 네네. 어떤 게 있습니까? EUV 장비는 ASML이 독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거기에 필요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진을 이렇게 포토 회로가, 마스크 할 때, 그렇죠. 회로가 새겨진 이 마스크를, EUV를 쪼아서 그 스태퍼처럼 그 축소 현상을 하는 거거든요. 회로를. 그 위에 PR이 깔려 있는데 여기 그 빛을 닿으면 PR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마스크는 일본의 호야라는 회사가 하는데 이 마스크가 장당 10억 해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빨리 상해요. UV라는 그 굉장히 강한 광선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래 쓰고 그리고 파티클이 묻으면 엉겨붙지 않게 하려면 펠리클이라는 이 마스크를 또 이렇게 방막이라죠, 펠리클. 맞습니다. 네. 그냥 우리 얇은 막. 뭐 그쵸 스마트폰에 의해 뭐 보호유리라고 봐도 되고요. 네, 그런 건데 그게 또 투과율이 낮아야 되고 굉장히 또 강도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SNS텍, 그리고 FST가 있는데, SNS텍이 최근에 그런 쪽으로 투과율이 92%까지 나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UV용 PR을 하는 회사가 이제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로 들어가 보면은 소재 분야는 일본 업체들이 잘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2019년도인가 뭐 수출 규제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한일 관계 조금 개선되고 하는 이런 분위기 타면서 이제 약간 그 수출 규제가 해제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변수가 있으면은 국내 소재 업체들 상황은 또 어떤 건지 오히려 더뭐 전보다 상황이 나빠졌은 상황이 되는 건지 오히려 막 그렇지 않고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그게 아베 소부장 사태 때문에 이제 사실 반사이익을 본 거잖아요. 국내 업체 국산화로 보면 좋을 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높은 밸류를 받았거든요. 예. 국산화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네. 높은 밸류를 받았고, 그리고 정부 지원금도 많이 풀렸죠. 예.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밀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다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러면 국산화 속도가 지연되는 거 예.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빠지는 거죠. 디레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은 국산화 속도를 늦출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한번 무기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다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그때 일본 넘어가서 얼마나 모욕적인 예. 당하고 왔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산화 흐름은 흐름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 업체하고 협력하는 투트랙으로 계속 갈것 같습니다. 네. 국내 파운드리 소재 쪽 업체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도 이제 지금 GAA 쪽으로 관련해서 하고 있고, 한솔 케미칼, 네. 그리고 워닝 머티리얼스 뭐 이런 회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제 긴축 속도가 조금 줄어드니까 지금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힘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반도체 소부장, 특히 파운드리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성장주의 어떤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쪽 부문은 지금 뭐더 담아도 되는 분야라고, 업종이라고 보고 계신지, 아직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네.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텀업으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예. 이게 기존의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는 결국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세게 될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실체가 있는 업체들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뭐 조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조정을 기회로 그런 알짜 회사들을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증시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봄에 씨를 뿌려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초여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씨를 뿌려도 가을에 거둘 게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놓치면 이제 뭐 여름, 한여름에 씨를 뿌리면 이게 싹을 틔울 가능성이 낮죠. 네. 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심히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고, 관련 종목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 소부장,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는 워낙 회사도 많고 또 공부해야 될 양도 그 분량도 많고 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옥석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 분야를 우리가 이제 그 접근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탁 세워서 이 바라봐야 좋은 회사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 해당 그 영역에서 1등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예. 그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그게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뭔가 그 영역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것도 뭐 향후 1, 2년 안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쭉몇년 동안 봤을 때 그런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뭐 높은 수익률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UV 쪽이나 네.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뭔가 좀 새로 부각되는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높은 네. 영업이익률하고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회사들, 이제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하다 보면 몇몇 종목들이 딱 보일 거예요. 네, 예.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검증하고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게 실제로 그 자기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뭐 분할로 매수해도 지금 아직까지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저물고 이제 3분기, 하반기가 임박한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은 워낙 복잡하고 또 관련 회사도 많아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이형수 대표님의 설명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